자, 그래서 보면은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는데, 이제 매트플롯립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시본, 이제, 이렇게 색깔이랑 이제 통계를 내주는 관련,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컬렉션스 모듈의 카운터 클래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폰트 관련된 폰트 매니저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폰트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컬러 팔레트는 뮤트로 한 상태로, 각 시장에 해당하는, 반복문에서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피규어, 그러니까 20, 가로 20, 세로 10의 피규어 사이즈로 피규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타이틀, 각 해당 그 시장을 타이틀로 가지고 옵니다. 박원순처럼요. 밑에는 이제 오세훈이 나오고, 그리고 이명박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32로. 그리고 폰트 프로퍼티스는 이제, 아까 폰트 패스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폰트 패스를 네임으로 해서 폰트 프로퍼티스 그 옵션으로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그 폰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바디 워즈 워드 카운트 메이저 그에 해당 그 시장의 그 레이블과 빈도수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20개를 화면에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마찬가지로 매트플로립 라이브러리와 폰트 매니저와 그리고 컬렉션스 카운터 매니저를 임포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폰트를 폰트 패스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화면 안에, 주어진 영역 안에 단어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된,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몇 개를 넣을 것인가 했을 때 50개를 넣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려고 nwords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해당 시장 안에, 시장에 해당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규어와 타이틀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을 때 이때 폰트 패스는 폰트 패스 설정해준 폰트 패스로 하고, 영역은 800, 400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그리고 웨스 워즈 해당 그 가장 최대 단어 개수는 50개로 설정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generate from frequency로 dictionary body was count major에 해당 그 시장의 그 빈도수를 단어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가진 dictionary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쇼를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가 나와있죠.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할 때, 시각화까지 해서 어떠한 단어가 빈도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TF-IDF 스코어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TF-IDF 값을 가지고 오려면, 먼저 TF를 구현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 그리고 df를 구현한 그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을 할 거고, 그래서 idf 그 df를 역수치하고 플러스 1한 다음에 분모에 플러스 1한 다음에 그것을 로그 취한 idf를 또 함수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 개를 곱한 tf-idf 스코어를 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매스 임포트를 가지고 옵니다. 매스를 임포트합니다. 왜냐하면 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body was count mayor의 아이템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m과 c가 있는데 m은 이제 단어고 c는 이제 count겠죠. 빈도수겠죠. 이것을 do count list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tf 그 함수를 구현을 해줄 겁니다. get term frequency겠죠. 단어 빈도. 그래서 word count를 인자값을 받는데 word count가 뭐냐면 아까 만들어졌던 리스트 do count입니다. 그래서 do count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frequencies라는 이제 frequency 그 리스트를 빈 리스트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word count에서 word count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프리크 카운터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또 바로 안에서 반복문으로 워드 카운트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워드와 카운트 단어와 빈도 수를 가지고 와서 이 중에 프리크면 이제 객체겠죠. 프리크의 워드에 해당하는 값으로 매그 매스 로그 카운트 플러스 1 그러니까 수에 빈도 수에 플러스 1을 해주고 그것을 로그를 취한 값으로 프리크 해당 워드의 프리퀀시 값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 로그를 취하냐? 그리고 왜 플러스 1을 하느냐? 먼저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고 로그를 취한 이유는 이제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로그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x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y가 그 증가하는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퀀시를 각 단어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프리퀀시스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고 마지막으로 프리퀀시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반환한 프리퀀시스를 텀 프리퀀시스 그 단어에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TF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ody word count mayor의 키를 이제 가져와 봤더니 박원순과 오세훈, 이명박이 리스트 형태로서 또 딕셔너리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리스트로만 가지고 오게끔 해서 리스트로 형변화하고 확인해 본 결과 리스트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반복문 안에서 해당 시장의 IDX와 term frequencies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은 총 8,199개의 단어가 있었고 사용이 되었고 이때 도시의 frequency TF 값이 5.78996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은 아까는 되게 빈도수가 많아서 값이 컸는데 326으로 컸고 그랬는데 보면은 5.789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그를 취했으니까요. 그래서 0부터 아마 0부터 326개의 레인지를 0부터 5.7로 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DF를 구하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body word set, 이번엔 카운트가 아니라 set major.item을 가지고 옵니다. 이 중에서 m 단어와 그리고 set를 가지고 와서 doc set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 document frequency, 그러니까 각 단어의 문서 개수겠죠? 단어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개수가 몇 개인지 했을 때 인자값을 워드세츠는 보니까 독세츠겠네요. 그래서 워드세츠를 인자값으로 받았을 때 보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때 워드세츠를 중복을 제거를 하고 고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복을 제거 세트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유니온 조합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카에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프리퀀스라는 객체를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보카에 해당하는 워드를, 그러니까 각 보카에서 하나씩 워드를 가지고 와서 또 반복문 안에서 워드세트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만약에 워드세트가 워드라면, 여기서 워드는, 보카의 워드겠죠. 해당한다면,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DF가 이제 각 단어에 포함되는 문서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보카는 문서의 워드고, 워드 세트는 문서 수를 말하는 겁니다. 문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들 중에서 하나씩 문서를 가지고 와서 문서 안에 워드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if문으로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있다, 워드 세트에 워드가 들어있다 하면은 프리퀀시 그 해당하는 워드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퀀시를 이제 반환을 하고 이것을 독 프리퀀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프리퀀스를 가장 많이 나오는 10개를 출력해본 것과 공모전이 3개, 악취도 3, 보전도 3, 상위도 3 해서 다 3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3인 이유는 시장이 이제 3명이잖아요.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 이명박 시장. 그러니까 결국에 문서는 각 세트는 3개이고 그 세트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에 공모전은 그 세트의 3개 모두 그 시장에 모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해당하는 게시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게시물들 중에 공모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만 이렇게 가져왔지만 아마 3개인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DF입니다. IDF는 쉽게 DF를 역수취하고 분모에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IDF를 반환을 해서 INV 독 프리퀀시라는 단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F-IDF를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보면은 TFS와 IDFS를 인자값을 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TF값을 턴 프리퀀시스를 가지고 오고 인자값으로 받고 그리고 IM 독 프리퀀시라는 IDF 값을 이제 이렇게 인자값을 받습니다. 이때 보면은 IDF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TFS가 보면은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요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올 때, 또 tfidf 카운터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또 반복문 안에서 tf.item의 단어와 빈도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tfidf 그 객체의 단어에 해당하는 값으로 빈도수와 그리고 i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각 해당 단어의 idf 값이겠죠. 그 idf 값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tfidf 값을 그 특정 단어의 tfidf 값을 tfidf 리스트에 이제 어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tfidf를 반환을 하고 그것을 독 tfidf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본 결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tfidf 값이 가장 큰 단어들 중에서 가장 큰 단어 30개, 상위 30개를 가지고 온 결과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종이라는 단어가 tfidf 스코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 전통, 농업, 후송소 이런 순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세훈 시장은 서창교, 우이, 거여동이 tfidf 스코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명박 시장도 크라이, 젤, 이인철 순으로 tfidf 스코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fidf를 가지고 이제 각 시장에 해당하는 임기 기간 동안 해당하는 게시물들의 중에서 게시물들의 그 단어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fidf 스코어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스코어보다 이제 가장 많은 30개만 가지고 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